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세상, 그 이후에 두려운 지옥불만 있었던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고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변함없이 늘 해왔던 일들을 해야 하고 늘 반복적인 삶을 또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줬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포 아래 저희들이 하나님만의 새 생명 갖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졌사오니 이제 살아간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투성이고 또 허물에 많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반복되어지는 제약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손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윗의 성장가의 끝부분,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전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백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삼선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도통 높은 것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끌어 엎어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하고 구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할 자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의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요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이방인들이 쇠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원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한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아멘. 네, 다윗의 승장가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노래요. 그리고 다윗 대신에 싸우시고 그의 원수를 면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가득합니다. 특히 같이 읽었지만 계속해서 다윗은 나라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매 구절마다 나와요. 나의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양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복하시고 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의 제 모습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다윗의 시나 또 이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지금 다윗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승리자 되시고 나를 보복하시고 나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찬양을 하는데, 근데 전에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예전에는 되게 하나님, 그 다윗이 믿는 하나님도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다윗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되게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참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참 많이 원했고 또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내 승리자 되어주신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항상 실패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예전에는 아, 난 다윗이 아니구나. 이게 제 근론이었어요. 난 다윗이 아니구나. 다윗처럼 위대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난 그럭저럭 뭐 그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사랑과 그 인자도 또 그 은혜도 부족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해도 다윗만큼은 되어야 되게 사랑을 받지. 내가 다윗만큼 못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 솔로몬, 다윗, 모세 이러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은 그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위대했고 훨씬 컸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람은 알지만 성경은 온 세계 사람이 다 볼 텐데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제대로 성경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오셔서 저에겐 하나님은 꼭 실패자 하나님이었기만 했던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실 때에 그때 제가 아,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또 성경에 있는 그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그 위대한 인물들이 별 볼 일이 아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되게 큰 위로가 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나고 잘난 사람을 겨룬 게 아니라 아,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구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내가 다윗만큼 못 되어서가 아니라 또 성경의 인물만큼 위대해야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였구나.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신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도 많습니다.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별 볼 일 없는 우리 가운데 안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 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었을 때에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26절에서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사악한 자에게는 사악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로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왜 그동안에 실패의 하나님을 느꼈을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이 자신은 실패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은 나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비한 자에게 자비롭게 어떻게 다가오냐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원수를 물리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가 되길 원하는가를 생각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만큼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곤고하다라고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에는 어떤 단어로 되어져 있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팔복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가난한 자 할 때 가난이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즉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가난할 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구하고 나가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니다. 다윗에게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어둠 안으로 빛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졌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은 적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알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고 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없이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예, 그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라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전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작은 물결 파도 보고 두려워서 더 깊은 은혜 받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저들이 보고 들을 수 있다면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그의 기름을 부은 자들에게 승리자의 하나님으로 살아내어질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하시니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정말 승리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가장 큰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도망을 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시편 31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주께 두려워하는 자로 같이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않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바깥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고 내 안에서 오는 두려움들도 있고 나는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준비되지 못하고 저것도 준비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의지해야 되어지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쌓아주실 은혜를 쌓아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에 닥치는 수많은 위험을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고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죽음의 공포를 얘기합니다. 낮에 날아오르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어둘 때 오는 거, 밝을 때 오는 거, 낮과 밤, 하루 24시간에 몰아닥치는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들. 이것이 단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불어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손쓸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면 하나님께 도망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져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어느 때보다도 재물도 많고 어느 때보다도 각각 개개인의 능력들과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참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한국의 자살률을 말할 것도 없고 호주의 자살률도 낮은 편이 아닙니다. 뭐 재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전쟁에 또 불안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함으로 또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없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귀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사랑하고 또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와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거꾸로 내가 너를 건질 테니 너가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높일 테니 너가 나를 알아라. 이런 식이기보다 너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예 다가와 오라고 간구하라고 매달리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좀 찾아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계신지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찾아와 주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부어주는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 한 번만 해주십시오 라고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빛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찾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